밝게 빛날 은우의 26번째 봄. 방송 예정입니다. 어떠지? 됐다. 됐다, 얘들아. 안녕. 안녕. 오늘은 저의 생일이에요. 귀에 되게 예쁘게 나오네. 이게 보이는 것보다 화면이 더 예쁘게 나온다. 저희 판타지오 식구분들이 예쁘게 풍선을 펌핑질을 하고 붙이고 꾸며주셨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잘 지내고, 오늘 이제 31일째 생일인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사실 뭔가 생일 때 좀 그래도 일을 했던 경우도 많고 또 해외에 있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서 그냥 생일? 그냥 뭐 똑같은 날이지라고 생각을 했던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뭔가 이번 생일은 일정도 크게는 없었고, 그래서 뭔가 되게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되게 행복하다. 되게 그래도 많이 축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게도 되게 좀 이런 게 생일이구나, 생일 정말 좋은 날이다 라는 거를 좀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엄마랑 아빠가 집에 오셔가지고 엄마가 완전 진수성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 꽃게찜이랑 갈비랑 뭐 파스타랑 고기랑 막 엄청 김밥이랑 유부초밥이랑 뭐 너무 많이 주셔, 잡채랑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잡채는 심지어 메뉴가 너무 많아서 심지어 안 먹었어. 그리고 정리하다가 잡채를 안 뺐다 그렇게 나중에 알아가지고 잡채만 또 따로 먹고 그렇게 해서 좀 했어요. 엄마도 케이크를 따로 막 만들어서 제작을 그 해가지고 사진을 바꿔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고 그래서 재밌게 동동이랑 같이 재밌게 엄마랑 아빠랑 좋아하는 분들이랑 같이 해서 맛있게 전 먹고, 그리고 제가 거기 갔다 왔어요. 그 엄마랑 아빠가 그런 거 팬분들께서 그거 해주신 거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런 정류장이랑 코엑스 그 전광판에 나오는 거랑 그래서 보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 V앱 하기 전에 가서 보고 사진 찍고 사진 찍어드리고 저도 찍고 왔어요. 너무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느끼게 해주신 우리 아루아 너무 고맙습니다. 맛있었겠죠? 자가격리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되게 좀 처음에는 어떡하지에 대한 게 컸는데, 잠도 좀 많이 잤던 것 같고 해서 되게 좀 돌이켜보면 되게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저만의 시간을 가진 게 며칠 동안 가진 기회가 크게 없었어서 되게 좀, 그래서 막 그림도 많이 그리고 레고 조립도 하고 집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좀 되게 좀 좋았어요. 그래서 좀 알차게 한번 시간을 보내보는 것도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쪽으로 해서 좀 즐기면 좀 더
효율적이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생일 축하해. 자기? 뭐 자기? 해외 분들도 되게 많이 축하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body. 谢谢.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コップンカー。제가잘 모르지만 모든 팬분들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케이크는 없어요. 아, 케이크를 할까요, 이제 그러면? 케이크도 사실 여기 아주 귀엽게 가져가도 되나? 이거 그 보니까 사나 보니까 불을 못 붙이던데? 그것 때문인지 불을 붙여주시네. 이게 어떤 케이크냐면요, 여러분. 귀여운 곰돌이 케이크인데, 약간 초코 케이크 같아요. 그래서 손에다가 초를 꽂아서, 이거가 여기다 두면 안 보이나? 자, 그러면 여러분도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생일 축하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여러분.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차은우. 생일 축하합니다. 누워. 손 들고. 감사합니다. 혼자 하려니까 부끄럽네. 근데 곧 저희 4월 9일날 팬미팅 때 만나니까 되게 좀 기대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여기 틈틈이 왔다 갔다 촬영하고 하면서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팅을 한번, 어디를 커팅해야 될까? 제가 봤을 때는 커팅, 어쨌든 조그만한 곰돌이 케이크니까 그냥 퍼먹어도 될것 같아요.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나? 한번 제가 칼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케이크 너무 귀엽죠, 여러분? 맛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부드럽고 약간 초콜릿인데 너무 다크, 그런 막 99%처럼 너무 진하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맛있다. 댓글 보면 하트 해줬으면 좋겠어. 케이크보다 오빠가 더 귀여워요.
그리고 아로하 만나기. 더 많은 아로하 만나기. 귀여운 곰돌이를 넣었어.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 행복한 하루인 것 같아요. 로아랑 가족이랑 친구 주변 사람들 덕분에 그런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수인아 7번 불러줘라. 수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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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불러. 이번엔 발을 한 번. 근데 진짜 맛있다. 나눠 먹자 동민아. 어떻게 나눠 먹을까요? 아 맛있겠지. 이게 여기가 그래도 안 떨어지면 되게 부드러우면서 초코도 적당히 있고 너무 느끼하지도 않고 딱 맛있어요. 일본인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고마이 다이데스. 나는 전화를 먹을 수 없다? 케이크 무슨 맛 좋아해요? 케이크요? 케이크 초코도 좋아하고 그냥 근데 좀 부드러운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크레이프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초코 케이크 대 사나오빠. 사나고오빠요? 네 사나죠 사나. 하나. 사나가 축하한다고 전화를 한 5번이나 했어요. 귀여웠어. 말기다. 말기다. 오늘 생일 광고 봤어? 네,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보고 왔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가 뿌듯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뿌듯하더라고요. 아침밥 먹으면서 보는 중? 아침밥? 지금? 난 뭐고 준비하던 도중에 보려고 하는데 심장이 너무 아파서 준비하러 못갈것 같아. 뭐고가 모의고사인가? 안경 어때? 오늘 안경 좀 귀여운 안경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요즘 약간 옷 입을 때 너무 그냥 심심하게 입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포인트 주는 게좀더 재밌더라고. 액세서리나 그런 것도 좀 많이 요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색깔 있는 거 입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좀 노멀하게 입으면 모자나 안경이나 뭐 신발이나
좀 색깔이 있는 거 한다든지 그냥 그렇게 해서 요즘 입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와, 은우가 20대 중후반이라니. 후반은 아니다. 로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초코 케이크 대 딸기 케이크. 초코 케이크. 게임 하다가 은우 와서 게임 껐어. 무슨 게임 하시려나? 미역국 먹었어요? 엄마가 해주셨어요. 공부 중, 일정 정리. 안경을 벗어주세요. 안경 벗으려고요. 이거 알이 없어요, 여러분. 안경 벗으면 똑같지. 알이 없어요, 이거. 운동 갔다 왔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럴 때더 해야 해요. 운동은 그래야 다음에 덜 힘들어요. 저도 계속 요즘 제주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공항 가는데도 예를 들어 1시간 뭐 비행기 좀 기다리고 비행기 제주 가는데 1시간 또 거기서 서귀포 넘어가는데 1시간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 사나 전화 왔는데? 알고 전화한 걸까? 한번 받아볼까요, 여러분? 여보세요? 어? 스피커폰을 바꿔보라고? 바꿨어. 어? 도착지를 판타지오로 해. 알겠지? 아, 오늘 거기 갈 일은 없을 것 같아. 여긴 왜 와봐. 형이 생크림 케이크 준비해 놓을게. 형보다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
에이, 장난이지. 우리 상아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래, 알았어. 그래도 생크림 케이크. 맛있는 거 하시니까 이번에도 잘 얻어 먹겠습니다. 집에 사줄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형이 산다고 하니까. 형이 사줘야지, 그래도 우리 막내인데. 한번 먹고 싶은 거 있어, 하나? 저요? 응, 말만 해봐. 뭐가 제일 땡겨? 그거 빼고 먹자. 감사합니다. 알았어. 브이앱 중이에요? 어, 인사부터 해. 아, 로아, 안녕. 쇼템에서 인사했는데,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되네요. 어때? 영혼이 많이 없었어. 쇼챔에서 네가 언제 인사를 했어? 쇼챔에 쇼챔 진행했겠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너. 아 진짜. 아, 판타지로 가야겠네. 너 그 매니저님 누구랑 같이 있어? 매니저님 그 도착지를 여기로 찍으라고 그 내비에다가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해? 아니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스케줄 못하는 거 그럼 형이 알아서 정리해 줄 거예요? 그냥 이동해 그냥 이동 잘해. 이동 마저 하고 좀 자고. 네, 축하드립니다 형님. 그래 고맙다 선아야. 네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그래. 아직 그 선물은 아직. 그래. 네, 형 선물 하나 해줘. 그거 했어요, 저. 뭘 했어? 그걸로 가려고. 제네방 걸로 가려고. 아, 그건 뭐야.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 네. 아이야, 조심히 가. 바이바이. 아, 조심히 가. 왜 이렇게 통화하는데 힘들지? 어, 힘들어. 아이고, 너무 쫓아냈구나. 아무튼, 로아. 축하해줘서 고맙고. 아이고. 아. 진짜 힘들다. 여러분, 아이고, 오, 아,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안경은 당신을 해리포터처럼 만든다. 윙가르디오 레비오사. 누구 있지? 아바다 케다브라. 아바다 케다브라. 여러분, 저는 이제 인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신 모든 아루아랑 제 주변에 모든 지인분들, 친구들, 우리 회사 식구들 너무 고맙고, 멤버들 너무 사랑하고, 그 되게 신기한 것 같아. 나도 3월달 생인데, 내가 우리 그거 중에 마지막이잖아. 그래서 되게 좀, 로아도 정신 없었을 텐데, 축하해줘서 고맙고, 덕분에 진짜로 행복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 뭔가 올해 생일은 조금 더 저한테 좀더 따뜻하고 좀 행복하게 약간 이렇게 딱 뭔가 안아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고맙고 뭔가 더 열심히 다닐 좀더 그런 원동력이 생겼달까? 뭔가 약간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기름칠한 느낌? 그래서 너무 좀 뜻깊은 생일이었고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아쉽기도 하고 이제 곧 31일이 되니까 하지만 그렇기에 생일이 더 값진 거일 테니까 너무 저에게 뿌듯한 하루를 선물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로아한테 부끄럽지 않은 어쨌든 저도 이런 걸 느끼게 해줬으니까 저도 여러분께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호가 되도록 항상 고맙고 사랑하고 곧 있으면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건강하게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이만 인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시 한번 고마워요, 여러분. 안녕.